그리고 고객님 믿거나 맞돌림이라고 선택하시고요. 맞습니까? 김윤아를 선택합니다. 자, 김호빈 또는 김윤아라는 조건을 주셨고요. 다음 수강 경전이 오셔서요. 맞습니까? 영희라고 입력합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을 다 지정하셨다면 다음에 클릭하시고요. 정렬선택에 오셔서 강단염을 선택하시고 오른좌수 두 번째 강단염을 선택하시고 오른좌수 세 번째 회원염을 선택하시고 오른좌수 첫 번째 순서로 먼저 정렬하시고 같은 대로 데이터가 있다면 두 번째 다시 세 번째 데이터 수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마침 한번 누릅니다. 저희는 초 형태로 에디터를 출시하겠습니다 라고 간단하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족의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작성하기 전에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문제에서 수식이 없다면 왼쪽에 있는 필드명을 가져다가 처음에 쓰는 게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사명을 먼저 선택하고 조건부터 다시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PPT 레이아웃입니다.
위해서 우리 머리끝 바닥 산지를 바닥 산지를 그립합니다. 가운데 구역에다가 현재라는 글자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한번 띄우시고 페이지 번호 넣고 그 다음에 페이지라고 한글로 입력하시고요. 지수셋이 총까지 입력한 다음 전체 페이지 수를 클릭하시고 끝에다가 페이지라고 넣겠습니다. 현재 페이지 1페이지 중 1페이지 총 전체 페이지라고 이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색상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3페이지 4페이지마다 반복해서
하셨고요. 이 곱하기 역할이 뭐냐면 MB 역할입니다. 둘 다 만족할 때만 숫자 1 다시 7 다시 나올 때 1 곱하면 뭐가 나오죠? 1 1 다시 나온 것들을 서만수 통해 곱할 때를 구하면 제수를 구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에 3개장 잘 받으시고요. 컨셉부터 N 파를 누르시고 발가락 수술 한번 복사 오른쪽으로 수술을 복사하시면 목도리에 관한 어린이와 선생님까지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엔터 시계를 보고해서 자기 수식을 복사하면 조정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감옥수 T5 곱하기 2 8 알고 1 빼기 8 6 T6를 선택하고 가라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같이 버튼을 누르시면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네 번째 법률 위치를 아래쪽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마우스 오른쪽 법률 서식에서 아래쪽 선택하거나 레이아웃에 가셔서 법률에서 아래쪽에 법률 표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1, 2, 3, 4가 됩니다. 그럼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외국어가 있는 첫 번째
사준다. 그냥 밥을 주고